안녕하세요. 매우미 달콤이 우미콤이에요. 지인들이 자꾸 너무 어색하고 진지하다고 해서 조금은 너답게 편하게 하라고 해서 바꿔볼까 합니다. 야, 오늘은 물을 사다가 생채랑 소고기 묵국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생채를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채는 건너뛰고 어머니가 쓰고 남은 무가 이 정도 남아있어요. 이걸로 무조림을 해서 먹을 건데 일단 집에 남아있는 재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호박, 양파, 감자로 조림을 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 냉장고 보니까 제육볶음 남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육볶음도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채소 손질하는 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굳이 언급은 안 하고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무는 좀 찜막하게 썰어서 먹을게요. 그래야 씹는 맛도 좀 있잖아요. 양파는 슬라이스 할 거예요. 자, 호박은 반달 썰기 할게요. 다음으로 감자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어, 뭐지, 뭐야, 이거. 고추였네. 고추가 3개 있었는데, 냉장고에 두다 보니까 물러가지고, 꽁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요것만 쓸게요. 고추는 나중에 양념장에 넣을 거니까요. 좀 잘게 다져놓을게요. 바로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 다음으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레시피는 소주잔으로 양을 정해볼게요. 자, 소주 1컵, 설탕 3분의 2컵, 고춧가루도 3분의 2컵. 그 다음으로 물을 500ml만 넣겠습니다. 간을 한번 봐볼까요? 오, 맛있는데? 여기에 좀 더 고소하고 매콤하게 참기름하고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세요. 후추도 한 4번, 5번만 털어주세요. 네, 이로써 양념장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양념장에 남은 제육볶음을 섞어서 무조림을 같이 해볼게요. 무조림에 사용할 재료와 양념장이 벌써 다 만들어졌어요. 참 쉽죠잉? 이제 끓여볼게요. 무를 알에 깔아주시고 무나 호박이나 양파나 좀 단맛을 내는 야채들이에요. 채소들이라고 해야 되나? 단맛을 내는 야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도 드셔보면 되게 좀 감칠맛이 많이 나실 거예요. 자, 다 깔아주시고요. 야채가 생각보다 많은데? 제육볶음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부어볼게요. 오, 넘치겠는데? 국물 좀 뺄게요. 어우, 많다. 여러분들 저처럼 똑같이 양념장 만들어서 한 번에 저처럼 다 붓지 말고 냄비 그릇을 보고 조금씩 부어가지고 국물 양을 좀 맞추세요. 그 다음에 양파를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 올렸고요. 한번 끓여볼게요. 오, 꿩이 안 닫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 익은 다음 뵙겠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자, 먹을 준비 해볼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무도 잘 익었고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무의 단맛하고 호박의 단맛하고 그것도 뭐야? 양파의 단맛? 그리고 참기름하고 후추의 매콤함. 아, 엄청 맛있는데요? 와, 와, 단맛이 진짜 끝내주네.
아까 청양고추의 매콤함하고 제육은 양념이 돼 있잖아요. 매콤하고 좀 달달하게 양념이 돼 있던 건데요, 이게 또 국물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좀 엄청 맛있어요. 약간 제육볶음 매운탕이라고 할까? 아, 딱 술안주인데. 잘 먹었습니다.